국내 자산운용업계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대 최대 분기 이익을 거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3월 말보다 2.5% 증가한 1268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운용자산 덩치가 커지고 자산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자산운용사의 이익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자산운용사의 단기 순이익은 6,094억 원으로 1분기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수수료 수익 등 영업수익 증가로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34.3% 급증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수수료 수익은 1조 1,037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62.3%나 급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2분기 사모펀드 수탁고 증가율은 전체 펀드 수탁고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